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영성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걸어가는 길에 비치심을 고백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심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주의 길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율례와 공의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을 벗어나게 하실 분은 참으로 주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도움이 오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대한 영적, 육적,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받은 가정들과 사업들과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 회복이 선결되게 하여 주셔서 평안의 은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며 하나님의 마음까지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셔서 매는 것과 푸는 것을 가능케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72장, 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뜻을 정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사모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크고 비밀스러운 진리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청각은 오감의 하나로서요, 음파의 진동수와 세기를 감지해내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은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소리를 통하여서 무언가가 다가옴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소리지만 이 소리가 점점점 다가올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기차가 오는 소리라든지, 뭐 우리로서는 일반적으로 들을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지 해일이 다가올 때 점점점점 그 소리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120명의 남녀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말하기를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소리가 온 집 방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가 임한 이후에 바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리라는 것은 무언가가 일어날 징조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도 엘리야가 말하기를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비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이 비의 소식을 아는 이유가 바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 때문에 지금까지 말라 죽었던 농작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말랐던 강물이 다시 흐르고, 또 죽었던 물고기들이 다시 잡히며 슬픔이 기쁨으로, 서글피 우는 소리가 웃음소리로 바뀔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큰 비가 오고 있다. 소리를 듣고 은혜의 큰 비가 이뤘음을 깨달아라 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그 돌파부가 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시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 시련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더욱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영적 기근일 것입니다. 영적 가뭄입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7년 동안 무종교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1984년에서 2014년까지 30년 동안 꾸준히 무종교인의 인구가 줄어들다가 갑자기 2014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갤럽 조사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종교인의 비중이 지난 7년간 10%가 넘게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무려 60%가 넘게 대한민국 인구가 무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때는 종교를 믿다가 회의감이 들어서 떠난 것일까요? 의외로 조사 결과 그건 아니었습니다. 한때 믿다가 안 믿게 된 사람들보다 아예 과거의 신앙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난 7년의 추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추세는 젊을수록 훨씬 더 심각해서요. 현재 20대의 22%만이, 30대의 30%만이, 40대의 32%만이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를 불신해서일까요? 믿다가 실망해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외로 이런 것들은 큰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압도적인 1위는 관심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자기의 삶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1989년도에 70%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2014년 47%로 완만하게 하락세였다가 2021년 현재 18%로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사 결과는 지난 7년간의 일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가 아니라 2014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2014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이때 보니까 공교롭게도 등장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트족이라는 말입니다. 니트족은 진학이라든지 취업을 하지 않고 쉬는 사람을 니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왜 교육과 취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까? 취업도 어려워지고 결혼도 어려워지니까 이분들이 1인 가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인 가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고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앞에서 결혼 얘기, 취직 얘기 듣기도 싫고, 또 친구들 간에서도 비교도 되기 싫고, 이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자체를 기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회 현상은 서구권에서나 일본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프리터족이라고 해서 이미 발생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의 조그만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보는 예능, 뭐 저는 잘안 보지만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요즘 유달리 또 반려견, 반려묘에 관한 프로그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에 속할 필요도 의미도 못 느끼는 그런 세대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년의 기근보다 훨씬 더 심각한 7년의 영적 기근이 지금 계속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이 영적 기근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가속화되고 심화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기근이 해결되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의 단비가 내리려면 먼저 오늘 엘리야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단비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비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내시는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들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 이야기만 들어줬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지루해하고요, 지겨워하고요,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타인에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내 이야기가, 내 필요가 더 급할 뿐입니다. 일단 내 이야기, 내 바램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주시면 기분에 따라서 선심 쓰듯이,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요? 헌금을 할까요? 봉사를 할까요? 물론 이조차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요, 그 불떨기 나무에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벌벌 떨면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문하시기까지 그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면서 먼저 들을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일단은 내 입을 닫고 대신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복받은 시대입니다. 문물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의 접근성이 너무나도 쉬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코 역사적으로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1500년 동안이나 성경은 귀하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인구의 극소수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고, 그 성경의 전권도 아니라 일부분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상황이 많이 나아진 르네상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마을도 큰 마을에서 있는 교회 안에서만 성경 한 권이 비치되어 있었고, 그 성경은 쇠사슬로 강단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난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것이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굿이지만 뭐 저희 선조는 아니고 구텐베르크의 그 활자인쇄 발명 후에야 성경이 대중에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성경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한쪽 한쪽 찢어서 나눠서 읽으면서 외우고 외우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조차도 없으면 스마트폰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접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시대와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꿈에 중저음으로 할아버지 비스무리한 그런 소리를 우리가 사모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즉각적이고요, 확실하고 안전하고 유익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영적 기근의 때에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하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홀로 된 지금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것도 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비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큰 은혜의 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근접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소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똑같은 큰 비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아합과 뭇 백성들은 먹고 마시러 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성경 66권이라는 가장 실제적인 임재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빗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각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심취한 오늘날의 세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빗소리를 통하여서 엘리야는 무엇을 확인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인하고서 그 즉시로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바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해산을 하듯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약 없이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기약 없이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바다편으로 비구름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비구름을 확인하게 하였더니 사원이 어떻겠습니까? 갈 때마다 되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를 반복합니다. 이걸 몇 번을 반복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7번을 되풀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보냅니다.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응답이 목전에 이르렀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더욱더 가열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진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20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결국 21번째 날에서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미가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5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심지어 주님 도착하실 때까지 4일이나 무덤 안에서 몸이 썩어가면서 죽음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응답의 기다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시거나 거절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녀에게는,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을 뿐이지 거부당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하고 낙망하고 낙심할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오래, 더욱더 뜨겁게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뜨거울수록,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수록, 길어질수록 비구름은요 더욱더 크게 형성되고 은혜의 강수량은 더욱더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모처럼 우리가 기분이 내켜서 문득 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래도 내가 명색이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한 번은 기도를 해야지, 양심이 찔려서 그래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장애물, 산을 뛰어넘는, 산 같은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수단이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야가 받으러 보낸 사환이 여섯 번을 부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고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여섯 번이 아니라 60번이라도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기다리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일곱 번째 사환이 돌아와서 이르기를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환 역시도 스승처럼 열심히 찾았으면 그 조그만한 구름을 발견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는 늘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철기 갑주와 무기를 갖춘 블레셋 최강 용사 1,000명이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삼손의 나귀 턱뼈였습니다. 그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를 가지고 삼손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노약자를 합치면 2만 5,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아예 그 도시락으로, 오병이어로 그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아들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덟 번째 말째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환이 본 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결국 이 구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강을 채우고 결국 땅을 적시고 가뭄을 해결할 폭풍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아무리 영적 기근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기근이 아무리 앞으로 더 심해지고 기약 없이 오래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정말 손만한 이 작은 구름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구름이 더욱더 세력이 팽창되어서 천지사방을 적시는 큰 은혜의 비로 탈바꿈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봄빛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이렇게 우리의 앞이 암담할수록,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 커 보이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분열하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한탄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말씀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체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응답을 확신하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백성들은요, 큰 빗소리를 듣고도요,
뭐 이왕 오래 걸릴 거, 이왕 기약 없는 거, 당장 아무 일도 없겠지 하면서 자리를 비우고 먹고 마시려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사환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은혜의 바다로 다른 박질 쳐서 하늘의 비구름을 간절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엘리야는 뜨겁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만한 이 작은 구름이 45절 하늘 전체를 뒤덮은 큰 비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3년 반의 가뭄을 한 번에 해결할 정도로 엄청난 비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다들 고립돼 있고 정말 홀로 기도하고 홀로 말씀 보고 홀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많이 흔들리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한숨만 나오고 정말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 나로도 깊은 시름 가운데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망해서는 안 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남은 자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홀로 기도하고 홀로 말씀 보고 홀로 예배 드린다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성도들을 한 영으로 교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큰 빗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그 음성을 듣고 응답받기까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까지 영적 기갈과 이 기근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작은 구름을 일으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기근을 해결할 큰 은혜의 단비를 역시 시작하는 것도 바로 저희와 여러분의 그런 연약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요 매고 푸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가열차게 열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엘리야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이 땅에 영적 기근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은혜의 담비, 회복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종교 비중이 7, 80%에 육박하는 주님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백성 자녀들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을, 비구름을 일으키는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후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통하여서 지금은 우리가 낙심하고 낙망할 때가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찾고 찾고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찾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점점 쌓여져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담비의 강수량이 더욱더 풍성하게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두려워뜨는 큰 강수가 넘쳐 흐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가 이미 임박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기도의 제단, 엘리야의 기도의 제단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설미라교회 성도들이 엘리야 같은, 엘리야의 사환 같은 남겨진 7천명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작은 구름이 일게 하시고 큰 폭풍으로 탈바꿈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일꾼들로, 도구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말씀 가운데 더욱더 정금같이 세워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